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뷔의 중국 팬클럽인 바이두 태형바가 빛의 도시 미국 LA에서 뷔의 생일을 축하하는 세 번째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인데요. 바이두 태형바가 비오니소스로 명명한 뷔의 생일 프로젝트가 차례로 그 베일을 벗고 있는데요. 라라랜드 프로젝트는 뷔가 세계 최초로 할리우드의 대형 스크린 5개와 징글볼 행사장에서 서포트 트럭으로 응원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는 영화와 음악이 있으며 꿈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천사의 도시로 뷔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라라랜드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저도 라라랜드 정말 좋아합니다. 예, 뭔가 여러분들 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LA는 방탄소년단이 무명 시절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러 와달라고 거리에서 포스터를 배포하면서 세계 무대 정복의 꿈을 키운 곳입니다. 바이두 태형바는 뷔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는 LA이기에 더욱더 뜻깊은 생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라라랜드 프로젝트는 두 개의 축하 이벤트로 구성이 된다고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이 참가하는 미국 LA 최대 연말쇼인 징글볼 공연에 맞추어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경기장 밖에서 대형 트럭에 24시간 동안 뷔의 모습이 담긴 생일 축하 영상 쉬지 않고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징글볼 공연은 화려한 라인업으로 전세계 언론 매체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행사로 스타디움 입구 앞에서 송출되는 뷔의 생일 축하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할리우드 랜드마크 두 곳에 대형 LED 스크린 5개가 설치되어 뷔의 모습이 생생한 고화질 영상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저기 가서 기념사진으로 한 방 찍고 싶네요. 두 개의 대형 야외 LED 스크린은 아카데미 시상식 시사회가 열리며 유행한 호화스러운 궁전 스타일의 무비팰리스 라라랜드의 두 주인공의 핸드프린팅 역시 자리하고 있는 명소로 1910년대부터 독특한 건물로 유명한 TCL 타이니즈 극장에 설치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3개의 LED 스크린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있는 보그마큐에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리는 매년 25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장소로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스크린의 생일 축하 영상이 송출되는 아티스트는 뷔가 전세계 최초라고 알려져 크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 활동이 없음에도 뷔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것은 라라랜드의 두 주인공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망으로 서로 연결된 것처럼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뷔의 마음과 팬들의 마음이 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두 태형바의 생일 축하 이벤트는 규모가 기획력에서 단연코 개인 팬베이스 중 최고를 자랑하며 해외 유명 매체에서도 여러 번 보도된 바 있는데요.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생일 모금은 30분 만에 1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1일에는 300만 위안으로 하나로 5억 원을 와 잠깐만 5억 원이라고요? 와 대박인데요. 5억 원을 돌파해 역대 K-POP 사상 최고 의 금액을 모금하는 놀라운 팬파워를 과시하고 있으며 모금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바이두 태형바가 공개한 네 번째 비오니소스 서포트로 태형의 하늘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포트는 세계 7대 5성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7개의 노선의 선내에서 뷔의 영상이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와 정말 바이두 태형바의 스케일 정말 엄청납니다. 남은 기간까지 얼마나 더 놀라운 생일 서포트를 보여줄지 엄청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